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이기적이신가요? 내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옆 사람 들이지 마시고요. 내가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꽤 많을 줄 당황스럽지만, 네네. 그렇죠. 네. 뭐 거의 없지만, 덜어 있고, 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봤더니 욕심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익만 챙기는 사람, 뭐 이런 단어를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봤어요. 과연 사전에서는 이기적, 이기적이다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함. 또는 그러한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익만을 꾀한다. 근데 갑자기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를 하나하나 쪼개봤을 때도 저런 의미가 나올까? 그래서 찾아본 결과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롭다, 이롭게 하다, 이로울 이. 그리고 몸, 자기, 자의 의미를 지닌 몸 기자.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기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것을 이기라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기적이라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던 것이 아닐까? 과연 우리가 사용했던 단어의 의미는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일까?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저 한 문장 속에 숨어있는 만이라는 한 글자가 저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는 듯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새 단어를 찾아서 이제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만을 더하게 됩니다. 네, 노력,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애만 씀. 네, 애만 써야 돼요. 노력, 애만 써야 돼요. 존중, 높이어 귀중하게만 돼요. 뭐 다른 감정 다 필요 없이 높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도전, 정면으로 맞서 싸움만을 거. 싸움다기에 싸움다. 싸움만 걸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영어로는 selfish라고 하죠. 이기적인. 그럼 이 영단어도 한번 쪼개서 봐볼까요? 영어로 self, 나 자신, 본 모습,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self와 무엇무엇한, 무엇무엇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ish가 합쳐져서 selfish가 됩니다. 근데 이기적이라는 뜻 이외에도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보다가 비슷한 형태의 단어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foolish, 바보 같은 아니면 뭐 boyish, 그래서 뭐 소녀 같은, 소년 같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단어들처럼만 해석을 한다고 하면 selfish라는 단어는 이기적이라는 단어, 욕심 많은 단어라기보다도 나 같은, 자신다운, 자아 같은 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물론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나타내는 그리고 전달하는 데 쓰는 수단으로 사회 관습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단어가 가진 의미 그대로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는 단지 조금 더 자기중심적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해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이야기죠.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정말 많고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이 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마다 깨달음과 배움이 있었고 최대한 저는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2학년을 다니던 중에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자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더 넓은 세상,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제 꿈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정형화된 그리고 딱딱했던 한국 교육의 실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자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서류 하나만 제출하면 끝. 그 장소에 가서 자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될 줄 알았더니 일단 부모님을 설득해야 됐고요.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의 서명을 지원서에 받아야 했어요.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 학우들은 한결같이 같은 소리만 하더라고요.
1년 반 동안 공부한 게 아깝지 않느냐. 남은 1년 반 더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가도 좋지 않느냐. 어차피 미국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올 거면 복학해야 되고 남들보다 1년 늦어지는데 왜 아깝게 가려고 하느냐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챙겨주셔서 해주신 말씀이지만 그때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걸까? 이런 의견을 주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은 내가 살지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는 없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설득을 하고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자퇴를 하게 됩니다. 끝나서 네, 아무도 모르는 곳, 그 아칸소라는 주가 있어요, 미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텍사스 그 바로 위에 이제 아칸소라는 시골 주가 있는데 그곳에서 영어와 그곳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10개월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환학생 신분으로는 졸업증을 받아도 졸업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 선택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 꿈을 저버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1년을 복학을 한 1년을 늦게 복학을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미국에서 검정고시를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이었어요. 제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단기간에 검정고시를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운이 좋게 합격을 한 뒤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총 10개월간의 교환학생 시간 그리고 바로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까 사실 제 또래들보다는 한 학기가 앞섰어요. 제 입학이. 근데 제 친구들이 한결같이 명문대, 뭐 스카이대, 뭐 모든 걸 준비하고 있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이메일을 작성을 하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면서 하는 말이 아, 공부도 좋고 명문대도 좋은 것 같은데 나도 너처럼 도전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가 부럽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딱 깨닫게 했을 때 사실 그거였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높은 연봉을 얻어도 자기의 만족이 없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깨닫는 순간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다. 즉 이제는 나도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학생이었던 시절에 군대 가기 전이죠. 해외 봉사 활동을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5개월 정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소통을 위해서 이제 베트남어를 배웠고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인 올림픽 보조, 뭐 유치원 선생님 보조, 페인트 칠 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생활하던 제 사진인데요. 네, 접니다. 다소 안 믿겨지시겠지만 저 맞고요. 약 6주에서 7주라는 시간을 인내하고 길러야지 저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밝아벗은 모습에서 저런 모습이 나옵니다. 수염을 기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답답해서도 아니었고요. 더워서도 아니었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기를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았고 길러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꼭 길러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매일 면도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이런 제 마음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이 아, 더럽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저분하다. 뭐 수염 길러서 뭐하냐, 돈 나오냐 이런 식으로 제 수염에 본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주입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매일같이 이렇게 면도하고 다닐 때는 아 면도하셔서 깔끔하네요. 뭐 면도하니까 뭐 정말 평소와는 다르게 보이세요. 정말 얼굴 깨끗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 수염만 기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봉사활동, 군생활 그리고 남은 새 학기까지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전에는 포부가 정말 높았어요. 아, 난 뭐라도 할 거야. 뭐라도 해낼 수 있어. 했는데 친구들 주변에 둘러싸이게 되고 한국에 있는 한 명, 두 명의 친구들과 말하게 되면서 아, 나도 이제 취준생이구나 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졸업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적성 검사, 또 면접 준비 이런 준비하는 또래들을 보니까 갑자기 아, 내가 늦고 있나? 지금 내가 늦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생활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 포부 넘치는 내 본모습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해서 운이 좋게 제 또래 친구들이 주관하고 주최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게 제 첫 직장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해커톤 서울이라는 행사였는데요. 그중 이제 운영진 중에 한 명으로 일했고 무려 월급 빵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해커톤이라는 것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개발자,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분들이 짧게는 24시간, 그리고 길게는 48시간 정도의 시간에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서비스라든지 어떤 상품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문화적 행사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도 하기도 했고요. 원래 대전에 살았던 저는 뭐 통신비, 교통비, 그리고 식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을 다 쓰면서 그리고 돈이 다 떨어졌을 때는 타고 있던 자전거, 카메라까지 팔아가면서 이제 월급이 빵원이었던 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친한 형님의 도움으로 집에 얹혀 살면서 이제 생활을 했고요.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돈을 벌면서 일하지는 못할 망정. 왜 네 돈을 써가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가면서까지 일을 하느냐.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일을 하느냐.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게는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정신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언가를 준비해 나가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제가 배웠던 것은 아 내가 하는 일을 굳이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해하지 않아도 모두 다 공감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럴 필요는 굳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것 그리고 각자 하고 싶은 것 각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내외 총 9천여 명 정도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정말 이제 치열하게 준비를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작년에 있었던 메르스 때문에 이제 개최를 취소하게 됩니다. 딱 한 달을 남겨놓고 개최를 취소하게 됐는데 준비 과정에서 이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을 계기로 이제 제가 운영진으로 함께 일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같이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됩니다. 킴비서라는 서비스였고요. 카카오톡상 온라인 비서 서비스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커피숍에서 이제 단둘이 아이디어를 나눴다면 이제 다섯 명이서 같이 먹고 자고 일하던 단계 그리고 나중에는 사무실도 구하고 투자도 받고 이제 총 10명이서 이제 함께 서비스를 운영하는 팀이 됐었어요.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지만 정말 아쉽게도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장벽들에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10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 혹은 제가 아는 뭐 형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저 실패한 창업가, 망한 친구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난반 진단반으로요. 아니 정말 진지하게 이제 아, 넌 실패했으니까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취직 준비를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난 10개월이 망하거나 실패한 시간이라고 느껴지기는커녕 무엇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안 되는지를 찾을 수 있었던 시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데 더 가까워지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즉 10개월의 창업은 남들에게 실패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자신에게는 정말 성공적이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그 역시도 스타트업이었고 플리토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플리토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만뒀고 저는 지금 백수입니다. 이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멀쩡한 직장, 재밌다고 하던 직장을 그리고 월급이 빵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돈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왜 관두냐? 멀쩡한 직장을 관두냐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제가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었었고 제 스스로에게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 그리고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직장을 관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시장 조사를 하는 단계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이기적인 사고 혹은 생각들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교환학생 시절에 저는 미국인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홈스테이, 즉 호스트 가정으로 신청을 하신 거죠. 처음에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기 전에, 저를 돌보기 전에 베트남에서 왔던 친구를 1년 동안 돌봤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질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외국 교환학생들을 집에서 돌보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하루는 저녁을 먹다가 그분들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교환학생을 돌보는 호스트로 신청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베트남에서 왔던 친구를 1년 정도 돌봤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돌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무문무문하시길래 저는 별다른 이유가 없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혹은 자녀가 두 명이 있었는데 둘 다 결혼해서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로워서 하신다고 짐작을 하고 이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아버지께서 입을 여십니다. 나와 내 아내는 결혼할 때 꿈이 있었고 그것은 세계여행이었다. 세계여행을 정말 가고 싶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시기를 놓치게 되었었고 지금 당장은 몸도 성치 않고 직장도 있기 때문에 세계여행을 간다는 결정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에 생각을 좀 달리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내 중심적으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즉, 내가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세계를 우리 집으로 불러오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말이지.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내게는 세계여행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 같았거든.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말을 듣고 와,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모두가 흔히 생각하는 세계여행만이 세계여행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분들은 정말 본인만의 세계여행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하느라고 말을 잊지는 못했어요. 그 뒤로 제 미국 부모님은 총 7명의 교환학생을 돌봤고 약 6년 동안 본인의 집에서 세계여행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전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바로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 주체적인 사고, 결정, 그리고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회관습적 책인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르면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누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형, 오빠 몇 명이나 있으시면 형, 오빠 많죠? 수없이 많죠? 그렇다면 여동생 혹은 남동생, 네, 뭐 전부 다 나이가 어리면 다 동생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몇 명일까요? 뭐 저와 동갑이거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한테는 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과연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단 한 명이죠. 여러분 모두가 내가 주인공인 삶, 여러분 모두가 개개인이 주인공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험 준비를 해서, 다른 사람이 운동을 해서, 뭐 다른 사람이 책을 읽어서 나도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쁠 때는 펄펄 뛰고 슬플 때, 우울할 때는 울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도망가 보기도 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사과하는 일이 있어도 화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은 언젠가 여러분 개개인이 내가, 나가 주인공의 삶을 살고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은 전부 다를 수 있지만 행복한 결말을 가지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는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